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홍숙수입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콩나물 불고기 소스를 만들어서 콩나물 불고기를 한번 해먹어봤죠. 그 소스를 약간 응용을 하면 제육볶음도 아주 맛있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소스를 이용해서 오늘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목살을 400g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만드는 그 양념량은 그 400g짜리를 몇 번 해먹을 수가 있는 양이에요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들어가는 야채는 제가 미리 썰어놨습니다. 양파, 당근, 호박, 그리고 대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모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모양대로 길게 썰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보기가 좋습니다. 이번에 양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, 미향이나 미림 써주시면 됩니다. 설탕, 고추장, 다진 마늘, 후추, 소고기 다시다, 이제 고춧가루,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렇게 고기에다가 완성된 양념장을 넣습니다.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조물조물 해주세요.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있다가 드시면 아주 부들부들 맛있게 면육도 되고 양념도 잘 스며들어서 맛있게 됩니다. 이렇게 버무리세요. 간단 넣어서 육성을 칠해요. 자, 고기는 지금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켰어요. 숙성을 시키면 육질 자체도 좀 부드러워지고 잡내를 또 양념 때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팬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그 고기를 만약에 재웠을 경우에는 사실 식용유 넣지 마시고 기름기가 좀 없는 고기, 예, 전지살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식용유로 조금 둘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불을 켜주시고 먼저 고기부터 익혀 보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준비해둔 야채 있죠? 야채를 전부 다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. 자, 여기 이제 혹시 모를 잡내 때문에 소주를 반 컵 정도 넣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접시에다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육볶음이 또 탄생이 됐습니다. 자, 아주 먹음직스럽고요. 소주가 급 땡기는 그런 또 비주얼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같이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